두머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생활낚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뱅에돔의 습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긴꼬리 뱅에돔과 일반 뱅에돔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분들은 뱅에돔은 그냥 한 가지 종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긴꼬리 뱅에돔과 일반 뱅에돔은 엄연히 다른 어종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화이트 보드판에 그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요,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꼬리가 길다고 해서 긴꼬리 뱅에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뱅에돔은 일반 뱅에돔, 일본말로는 구레라고 하고요, 제주도 사투리로는 구릿 또는 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연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긴꼬리 뱅에돔은요, 아열대성 어종, 한마디로 수온이 올라야 잡히는 그런 어종입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요, 군짓성과 회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 회유성 어종의 특징인 조류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이게 바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엄연한 특징이 있죠. 피부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강한 조류를 타고 다니는 어종이기 때문에 비늘이 아주 자꾸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꼬리가 길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일반 뱅에돔입니다. 일반 뱅에돔은요, 정착성 어종입니다. 새로 치면 참새랑 같죠. 항상 머무는 곳에, 돌 사이에 정착을 하고 사는 어종이고요. 이 정착성 어종 일반 뱅에돔의 특징은요, 항상 밑으로 가라앉아서 다닙니다. 대신에 한번 잡히면 대물이 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일반 뱅에돔입니다.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비늘 자체가 마치 붕어 비늘처럼 굵고요. 전형적인 유선형으로 생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꼬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도 매끄럽고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거무둑둑하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음침하게 생겼습니다. 뱅에돔의 특징 좀 더 살펴볼까요? 일단 뱅에돔은요, 아주 치어일 때는 초식성을 띱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요, 제주도 바닷가, 특히나 파래가 파릇파릇하게 바닥에 붙어있는 곳을 보면요, 아주 꼬마 뱅에돔들이 파래를 뜯어먹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뱅에돔 밑밥이나 미끼를 보면 파래 성분이 들어간 것을 압축해서 뿌리기도 하고, 일반 새우에 그런 향을 넣기 위해서 가루를 팔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식성이었던 것들이 나중에 큰 물고기가 돼서는 잡식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뱅에돔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긴꼬리 뱅에돔과 일반 뱅에돔은 또 성어가 됐을 적에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긴꼬리 뱅에돔은 아주 강한 육식성을 보입니다. 입모양도 완전 다르게 생겼고요, 이빨 자체도 다릅니다. 육식성을 보이다 보니까 이빨이 아주 작고 강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큰 놈만 걸리면 목줄이 터진다, 목줄에서 끊어진다. 맞습니다. 긴꼬리 뱅에돔을 잡으시다 보면 작은 치어 정도야 입술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큰 녀석들이, 대물들이 걸리게 되면 대부분 랜딩 중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초반 랜딩에, 그 이유가 바로 챔질이 좀 늦거나 또는 바늘이 과도하게 작기 때문에 입안에 쏙 빨려 들어가서 목줄에서 이 날카로운 긴꼬리 뱅에돔 이빨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 뱅에돔은 어떠냐? 일반 뱅에돔은 또 입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빨 모양이 뭐 불쑥불쑥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꼬리 뱅에돔, 꼬리가 길어서 긴꼬리입니다. 눈을 보면 아주 푸른색을 띠고 있고 아주 이쁩니다. 아가미 모양을 보면요, 좀 다르죠. 아가미 모양이 아주 검은색 갈기 모양처럼 아주 진하게 되어 있고요. 군집성을 띱니다. 한마디로 몰려다니는 어종이고요. 또는 조류를 좋아하는 회유성 어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조류를 좋아하고 포말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서식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일반 뱅에돔은요, 비늘 자체도 굉장히 굵고 색깔 자체도 거무둑둑합니다. 정착성 어종이고요. 많이 가라앉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구레를 잡으려면요, 일반 뱅에돔을 잡으려면 주로 요즘에는 잠길채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해창의 투어종 똑같습니다. 해가 진 무렵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해질녘을 해창이라고 하는데요. 해창 타임에 한두 시간의 폭발적인 입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꾼들은요, 낮이나 아침에는요, 목줄도 좀 가늘게 쓰고 바늘도 조금은 작게 써서 적정한 크기의 뱅에돔 낚시를 하다가 해창 때가 되면 목줄 바꿔버립니다. 1.25 쓰던 거 1.75 또는 2호를 써서 대물 뱅에돔을 한번 노릴 수 있는 타임은 해창이라는 거. 이번 첫 시간은 뱅에돔의 습성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즐겁고 유익한 낚시 방송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